예. 자, 이 표현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두운가요? 라는 거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묻지 않는 말이니까 하늘은 어둡다부터 만들어야죠. 하늘이 누가 하늘이 어둡다라는 말을 묻는 말로 바꾸면 하늘이 어둡니? 하늘이 어두운가요? 이 말은 하늘이 어둡니? 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늘이 어둡다라는 표현부터 먼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하늘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종류 중에 뭔가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는 뭘 말하는 거죠? 비동사인지 하다시인지. 하늘이 어둡다라는 표현할 때 비동사를 써야 되는지 하다시를 써야 되는지 묻는 거죠. 둘 중에 뭐죠? 그렇죠.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럼 준비된 것 같네요. 하늘이 어둡다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The sky. It's 그렇지. The sky is dark. is가 필요하죠. dark가 어떤 일일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The sky is dark. 그럼 첫 단계, 하늘이 어둡니? dark. 그렇지. Is the sky dark? 그러면 문장 완성만 남았네요. 겨울에 하늘은 언제 어두운가요? What 그렇지. 자, 익숙하게 하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렇지.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오케이. 그래서 언제 어두워지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 언제 있고요. 그 다음에 is it dark가 보이네요. When is it dark in the winter? In the winter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겨울에라는 뜻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뭐 대신에 뭐를 안 만들어봤자 뭐 만들어요? The sky 그렇죠. 하늘은 그것이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언제 어두워진다. 겨울에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겨울엔 5시에 어두워진다. 그렇죠. It is dark가 누가다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n't the sky 그렇죠. The sky is dark at 5 in the winter. 익숙하게 하기. 한 번만 더. 뭐라고요? dark 그렇지.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Isn't the sky 그렇죠. The sky 대신 왔고, at 5는 5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at 5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When is the sky dark in 그렇죠. The sky is dark를 is the sky dark? 하면 묻는 말된 거죠. It is dark를 is it dark고요. F5를 when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서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오케이. 잘하고 있고요. 그럼 다음 표현. 너의 사촌은 왜 키가 커질 거니? 라고 묻고 있네요. 오케이.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나는? My cousin, 아, 우리말로 누가? 나의 사촌이. 오케이. 키 크다? 그렇죠. 키클 것이다죠. 키클 것이다. 오케이.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이다. 이게 누가다죠.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할 때 양념 쳐요, 말아요? 양념 쳐야 되겠죠. 조금 준비된 것 같네요.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My question.
My cousin. Before. 그렇지. be도 필요하고 to 어떤 식입니까? 누가 my cousin이 뭐할 것이다. will be talk. 키커질 것이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다를 만들었어요. 누가 my cousin will be talk 커질 것이다.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인가요? Will 그렇지. Will my cousin be tall?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나의 사촌은 왜 키가 커질 건데요? my 그렇지. Why will my cousin be tall? will my cousin be tall? 오케이. 그래서 나의 사촌이 만약에 남자라고 치자.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he로 바꿔서 대답할 때 쓰겠죠. your cousin 자리에 he가 대신 있을 것 같네요. Because 그렇지.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his parents are tall. Okay, his parents는 그의 부모님들이란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Okay, 부모님 몇 분이에요? 두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의 부모님들은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래야지 여기에 is가 아니고 are가 맞는 게 설명이 되죠. Because they are tall. 그 사람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his parents are tall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표현.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다는? 그렇죠. 그가 판다라는 표현이죠. 그가 판다. 오케이. 그럼 그가 판다라는 표현 속에 양념 칠까 말까? 안 치죠. 팔수 있다라고 캔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팔 것이다라고 윌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양념 안칠 거고요. 그럼 준비된 것 같네요. 그가 판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he sell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케이, 틀렸는데요. 오케이, 셀이 팔다라는 하다시죠. 그렇죠. 그럼 이 속에는 뭐 아니면 뭐가 들어있어요? 두 아니면 더즈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그가 판다라는 표현엔 두가 들어있나요? 더즈가 들어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판다는 he sell이 아니고 he sells라고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간 거죠. 누가다? He sells입니다. He does sell이 아니고요. He does sell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 방법에 대해서 예빈이가 나중에 중3 때 배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직 너무 멀리 있는 거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가 판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He sells. 그럼 첫 단계 그가 파니? Does he sell? 문장 완성.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그렇지.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오케이. 무엇을 파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무엇이 앞에 있고요. He sells를 묻는 말 만들어서 does he sell? 하고 물음표 붙였네요.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는 거기에서 장난감들을 팔아요. He said to it there. He 그다음 뭐라고? Says, He sells toys there. there. 그렇죠. He sells toys there. 거기에서 장난감들을 판다. He sells toys there. He sells toys there. 오케이. 그러면 toys는 장난감들이라는 표현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과 장난감들은 서로 잘 어울리고, there는 거기에 란 뜻이에요. 그럼 뭐 대신 왔어요? 거기에서라는 말은 뭐 대신 왔어요? 그 가게에서 하고 같은 말이죠. 그 가게에서를 영어로 표현하면? store 그렇죠. at the store. 대신에 at the store. 너무 귀찮으니까 거기에서란 뜻의 there로 바꿨었네요. 자, 그래서 토이즈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es he say at the store?
그렇지.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He sells toys at the store. 대신에 he sells toys there라고. 자, 예빌이가 새롭게 하나 배웠어요. There가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어디 어디에서 어디에 어디에 여기서는 그 가게에서라는 말이죠. 그 가게에서라는 말 대신에 그냥 거기에서라는 말로 바꿨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at the store처럼 뒷말은 there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새롭게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목요일입니다. 네.